낙동강 유역 양산 김해, 부산 북구와 사상, 사하 강서구 6개 지자체가 낙동강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상생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을 보여주게 됩니다. 가을철 단풍 구경으로 등산객이 증가하면서 산악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산악사고 대비를 위한 구조훈련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리산 자락에 있는 산청에서 다양한 한방 약초를 접할 수 있는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상령에서 한 택시기사가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 수천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최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특별연합에서 행정통합으로 제안이 전환되면서 그 추진 속도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무엇이 됐든 지역을 위한 일이었기에 한껏 기대가 컸던 지역민들은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경남과 부산의 낙동강 유역 6개 지자체가 상생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상생이 바로 통합이라는 그 큰 그림을 그린 것인데요. 그렇게 낙동강 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보도에 권정숙 기자입니다. 낙동강을 식수로 사용하고 교통과 활동에서 이미 하나의 생활권이 된 양산과 김해, 부산 북구와 강서, 사상, 사하구. 그 인구로 따지면 2만여 명에 이르는 거대 도시입니다. 일명 낙동강 벨트로 불리며 선거 때마다 의도치 않은 정쟁 지역이 됐던 이곳이 이제는 상생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제안은 불과 지난달 25일 양산시에서 시작됐지만 5개 모든 지자체가 한마음으로 모이자 일사천리였습니다. 차지기 목적은 공통의 문화관광 자원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업뿐만 아니고 수질 개선 사업이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이게 다 6개 지자체의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교류를 하고 있는 생활권이 같은 지자체니까 여러 가지 좀 공동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거다. 6일 양산에서 업무 협약을 맺으며 출범한 낙동강 협의체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문화, 관광 등 상생 협력을 펼치게 됩니다. 생태 탐방선, 수상 레저 사업 등 낙동강 관광 자원화, 관련 현황과 하천 관리 기관 공동 협의, 거점 권역 공동 문제 해결, 공동 축제 개발 등 핵심 사업 방향성도 잡혔습니다. 축제 개선 등 넘어야 할 과제도 많지만 협의체는 다음 달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공동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 또 관광, 경제, 환경 모든 부분에서 행정의 어떤 통합성을 잘 살리 나간다면은 큰 어떤 힘으로서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 특히 지금 행정 통합을 이제 해 나가고자 지금 우리 불경 이렇게 같이 힘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행정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가능한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힘을 만들어 나가는 첫 단추를 끼웠다.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새로운 상생협업. 최근 갈등과 반목이 이어지는 지자체 간 문제 해결에 새로운 해법의 화두를 던졌습니다. 헬로TV 뉴스 권정숙입니다. 요즘 하늘을 보면 정말 청명한 가을 하늘이라는 말이 실감나는데요. 이럴 때 단풍 구경을 위해 산에 오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주말 단풍을 보러 가까운 곳에 등산을 다녀올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번 기사 잘 새겨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철 등산객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산악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요. 안전한 산행을 위해 출발 전 안전수칙 꼭 확인하고 가야겠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붉은색 연막탄이 터지고 환자의 위치를 알리며 손을 흔듭니다. 최근에 도입된 소방 드론으로 환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해 상태를 확인합니다. 산 속에 길을 잃고 고립된 환자를 구출하는 상황을 재현해 훈련을 실시합니다. 줄에 매달려 내려가는 구조대원. 출동한 곳 반대편으로 이동해 줄을 고정시킵니다. 또 다른 대원은 들것을 들고 환자를 구조하기 위해 바닥으로 내려가 안전하게 환자를 구조합니다.
가을철 등산객이 늘어나는 요즘 그만큼 산악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면서 119 구조대가 사전 대비 훈련에 나섰습니다. 가을철을 맞아 산을 찾는 등산객 증가에 따른 산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 실족, 고립과 같은 산악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사고 유형별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현장에서 실전같이 실시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악사고 건수는 1,200여 건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산악사고의 전체의 3분의 1가량이 단풍철인 10월과 11월에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산 전에 충분히 몸을 풀고 정해진 등산로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을철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하여 반드시 여벌옷을 챙기시고 미끄럼 방지 등산화 착용, 초콜릿, 사탕 등 간식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인 이상 산행하시기 바라며 해지기 1시간 전에 하산하여 안전한 산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산로에 설치된 산악 위치 표지판이나 국가 지점번호를 확인한 뒤 119에 신고하면 됩니다. 또 만일 표지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위치 전송 기능을 이용해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헬로TV 뉴스 전주현입니다. 지난 29일 설악산에서 올해 첫 가을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올해 첫 단풍은 평년보다 하루 늦었고 지난해보다는 하루 빠르게 관측됐는데요. 어느새 오대산도 가을 옷으로 갈아입었고 10월 중순이면 가을빛을 가득 담은 단풍이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단풍의 절정은 언제쯤일까요? 산림청은 10월 26일로 보고 있는데요. 남부 지역에서는 11월 초순까지도 가을 단풍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온에 또 단풍 소식까지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요즘입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면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온전한 일상을 즐기기 위해 황금 연휴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기온 변화가 급격한 환절기죠. 코로나가 종식된 상황이 아닌 만큼 건강관리에 신경 쓰여서 오랜만에 찾아온 이 가을의 평온함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리산을 품고 있는 산청군은 오래전부터 질 좋은 약초가 자라기로 유명한데요. 산청에서는 약초를 쉽게 접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한방 약초 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축제 현장을 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도라지, 계피 등 약초를 넣은 약탕기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자 진한 향이 코끝을 자극합니다. 사람들은 정성스럽게 다려진 차를 찻잔에 따르고 천천히 음미하며 마십니다. 건강에 좋은 약초차에 30년 경력 한의사의 설명이 어우러지며 자연스럽게 약초의 효능을 배워갑니다. 산청 한방 약초 축제의 대표 행사인 내 몸의 보약 체험입니다. 내 몸의 보약 체험은 지리산 산청의 약초로 가족분들이 함께 전통 약탕기로 다리고 체질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즐기실 수 있는 평생 추억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리산 자락에 있는 산청은 천여 종이 넘는 약초들이 자생하거나 재배돼 한방 약초의 고장으로 불립니다. 조선시대에는 28종의 약초가 왕실에 진상될 만큼 뛰어난 품질을 자랑합니다. 아무래도 저 지리산 좀 지경도 좀 높잖아요. 높고 이래 하니까 뭐 약초 같은 거 이런 거 해가 나오면 약 효과도 좋고 효능도 아무래도 안 좋겠습니까? 산청군은 지역 약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한방 약초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중단돼 3년 만에 열리는 축제는 약초 전시와 판매는 물론 약초 화분 만들기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들로 채워졌습니다.
너무 약초도 많고요. 이 나무도 향도 좋고 모든 이 준비한다고 여기 주민센터 참 욕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돌아보도 아직까지 볼 게 많은데 지금도 너무 본 것도 너무 좋아요. 힐앤휴 오늘 산청에 오길 잘했다를 주제로 열리는 제22회 산청 한방 약초 축제는 오는 10일까지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창녕에서 한 택시기사가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 수천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았습니다. 창녕 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5시 10분쯤 사천에서 택시를 타고 창녕의 한 금융기관 앞에 내리는 50대 여성 A씨를 택시기사가 신고해 보이스피싱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택시기사는 A씨가 차 안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범죄에 연루됐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현금 6천만 원을 보이스피싱 전달책인 30대 여성에게 전달하려는 순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피해를 예방한 택시기사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창원 소방본부가 경기에 이어 지난해 구급대원 3인 탑승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소방본부가 발표한 각 시도 3인 구급대 현황을 살펴보면 창원이 84%, 경기가 39.6%로 나타났습니다. 창원 소방본부는 현재 출동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구급차 2대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어 3인 탑승률이 낮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직진단 TF팀을 구성해 내년까지 구급차 3인 탑승률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현재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구급차 한 대에 3명의 구급대원이 탑승하게 돼 있습니다. 최근 4년간 경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이 약 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김용판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남에서 4년간 어린이집이나 복지관 등에서 허위로 보조금을 받은 사례가 모두 400건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직접 수사를 의뢰한 사업은 4건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경남 지역은 부정수급 적발액 약 19억 원 중 절반에 달하는 9억여 원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17회 임산부의 날 기념 행사가 6일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이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또 산부인과 전문의, 육아 전문가와 함께 나누는 임신과 육아 코칭, 공감 토크가 진행돼 임신과 육아 고민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천연기 통영시장은 6일 시청 회의실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천 시장은 지난 100일은 소통 현장 행정 강화로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시 발전을 위해 9대 분야 69개 공약 사업을 확정하고 희망 넘치는 통영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합천군이 내년도 재해 예방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516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재해 예방 사업은 태풍과 집중호우 시 붕괴 위험이나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김윤철 군수는 군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인식을 갖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재해 예방 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6일 경남경찰청 신관회의실에서 경상남도와 경남자치경찰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9개 기관 20여 명이 모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현식 경상남도경찰청 교통과장은 이번 간담회로 가성비 높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기관별 역할 분담과 상호 협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천군이 황매산 군립공원에서 교통약자들을 위해 지난 4일부터 나눔카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황매산 나눔카트 투어 프로그램은 황매산 군립공원을 관람하고 싶은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프로그램 신청은 황매산 군립공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이번 가을 시즌 나눔카트는 다음 달 4일까지 운영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